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폰 글로벤 하이리무진 2022년 새봄에 핫한 거 하나 있죠. 이렇게 뒤보기 가능한 스위블링 회전 시트 적용되면 황제 차박 6인승 실용성이 더욱더 올라갑니다. 자, 오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드디어 이렇게 햇살 좋고 새봄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디젤 차량 출고 영상 담아볼까 합니다. 자, 우선 운전석쪽으로 착석하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자, 1열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현재는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고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시그니처 풀옵션에 실내는 이렇게 코튼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특징이죠. 보조석에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이렇게 한번 전환도 해보고요. 자, 그리고 1열에는 코튼 베이지 순정 시트 그대로 사용했고 목 쿠션, 정말이지 목 쿠션은 카니발의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 후방 추돌시에 이렇게 목부 해줄 수 있고 그리고 평소에도 이렇게 상당히 편안합니다. 그리고 핸들은 순정 상태 그대로 유지했고 현재 냉온 커블더 아트원에서는 이제 순정 하이리무진에 들어가는 냉온 커블더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본 차량은 냉온 커블더가 제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닥 쪽은 이렇게 라인 매트 그리고 밑에는 베이스로 컬팅 자수가 트렁크 쪽까지 모두 되어 있습니다. 자, 1열 쪽 간단히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2열 쪽 궁금하시죠? 자, 2열 쪽에 운전석 뒤쪽은 이렇게 승차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자, 2열에서도 이렇게 승차하고 역시 목 쿠션이 있어서 너무너무 편합니다. 이 상태에서 앞에 대형 모니터를 볼 수가 있고 아트 포켓에 이렇게 핸드폰을 거치를 할 수가 있는 승차 모드고요. 자, 요즘에 핫한 모드가 하나 있죠. 바로 회전 시트. 현재 회전을 해 놓은 상태고요. 중요한 것은 회전 시트 전후가 높이가 순정 상태와 동일하다는 것이 아트원 스위블링 회전 시트의 특징이고 하나의 레바로 전후 이동 그리고 좌우 이동이 모두 가능하다는 거. 전후 좌우 이동 한 레바로 바로 이것이 아트원의 특허입니다. 자, 2열 조수석 쪽에도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자, 회전 시트죠. 회전을 이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뒤보기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커튼도 상하 작동하고 이렇게 개방감 내렸을 때는 완전히 개방됩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은 이 부분까지 가리죠. 하지만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는 이렇게 완벽 차단 그리고 내리면 완벽 개방.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는 주름식 커튼과 당연히 다릅니다. 자, 반대쪽 전동 침대 시트 쪽에도 한번 승차 모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평소에 이런 모드로도 운행을 할 수가 있죠. 즉 5명이 운행을 할 경우에는 한 명은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에 그리고 2열 회전 시트 상태에서 신발을 벗고 이렇게 발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발을 올리고 당연히 안전벨트는 측면에 있는 안전벨트를 이용을 해줘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등판 각도 조절 다 되죠. 그리고 심지어는 언더서포트까지 올리면 더 편하지만 이 상태에서도 사실은 상당히 편합니다. 양쪽에 팔걸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커튼 역시 상하 개방감 아주 좋습니다. 자, 상부 쪽도 설명을 드려야죠. 상부 쪽은 전체적인 금형이고 이렇게 샤무드 재질로 되어 있고 펠리세이드 송풍구 조절할 수가 있고 센터 쪽에는 블랙 컬러와 이렇게 베이지 컬러가 있는데 본 차량은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전체적인 디자인도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 환영하지만 그 중에 기능적인 부분이 있죠.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무시동 상태이고 가운데 있는 버튼만 누르면은 무시동 상태에서도 이렇게 시청할 수가 있고 소리는 자체 스피커 제가 볼륨을 올려 보겠습니다. 볼륨을 딱 올리면은 자체 스피커에서도 이렇게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가장 큰 장점이죠. 자, 다시 볼륨 줄이고요. 중요한 거는
요즘은 차박이 유행을 하기 때문에 전기장치를 많이 하는데 전기장치를 선택을 안 해도 기본적으로는 20A 보조 배터리가 내재되기 때문에 2시간, 3시간 정도는 무시동 상태에서도 이렇게 큰 안드로이드 19인치 화면을 보고 들을 수가 있고 특히 이렇게 회전 시트라든가 전동 침대 시트 이 포지션에서 무시동 상태에서 한 번쯤 TV를 시청한다는 것은 아마도 하이리무진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천정 부분 살펴봤고요.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드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후석 쪽에서 전기 장치도 설명하고 그리고 침대 시트 전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후석으로 가시죠. 자, 후석에도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가장 큰 장점이죠. 후석의 보조 제동 등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르다고 여러 번 설명드렸고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죠. 하이리무진이 기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과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비교 구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늘어났다는 거. 그리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그리고 왼쪽에는 카니발, 오른쪽에는 글로벤 마크, 자 아래쪽에는 듀얼 머플러가 있고 또 그 밑에는 바디킷이 장착 되어 나름 멋을 낸 외장 쪽 보고 있고 후석 쪽 열어보겠습니다. 자, 후석 쪽 오픈을 합니다. 02-825-7755 아트원 본점 전화번호가 되겠습니다. 자, 후석 쪽 열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현재 2열의 회전 시트 되어 있고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침대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중간은 생략하고요. 자, 이런 모드 어떠신지요? 그리고 제가 직접 들어가서 한번 앉아도 보고 누워도 보겠습니다. 예상 신발 벗고 자, 뒤로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뒤로 이렇게 들어가서 자, 조수석 쪽에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이 상태고요. 오, 이 상태에서 일명 해안가 바닷가에서 뒤보기가 유행인 것 같습니다. 즉 이렇게 2열 회전 시트가 돼야만이 뒤보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트원 회전 시트 정말 유명하죠. 이제는 자 순정 높이, 순정 시트와 높이가 동일하고 전후 좌우 이동이 한 레바로 되어 있다는 것을 지난번 영상에 설명드렸고 이렇게 부드럽게 회전 시트까지 되면은 완벽한 스위블링 2열 회전 시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목 쿠션도 상당히 편한 상태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공간이 있는데 거실 공간이 되겠습니다. 작은 거실 공간. 자, 전동 침대 시트 많이 보셨죠? 뒤쪽으로 한번 쭉 밀어보겠습니다. 자, 후석 쪽으로 이렇게 50cm 이상이 빠지면 당연히 이래도 이렇게 넓은 공간이 됩니다. 한 70, 80cm 공간이 되는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도 충분히 실내에서 어떤 즐길 수 있는 모드, 그리고 리어 테이블만 있으면은 바로 침대 시트 연장된 상태에서도 아마 취침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바로 취침 누워서 이렇게 모니터도 시청을 할 수가 있고 오늘처럼 날씨가 좋은 날에는 충분히 즐길 수 있고 바닥이 차갑다 하면은 바로 열선 온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렇게 중에는 6명이 승차할 수도 있지만 주말에는 이렇게 회전 시트와 더불어 전동 침대 시트가 만나면은 이런 실내 공간이 생긴다는 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장치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전기장치는 요즘에 아트원 AP 파워뱅크 올인원 333이라고 저희가 지난번 영상에 발표를 했는데 아마도 전기장치를 원하시는 분들은 2박 3박 할 경우에는 아트원 파워뱅크 올인원 330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장치 기능은 간단하죠. 무시동 히터 한번 길게 누르면은 바로 온이 됩니다. 그리고 본 전원 장치. 본 전원 장치는 이렇게 전원을 켰을 경우에는 현재 12V 시가 아울렛 그리고 USB 아울렛에 전기를 공급하고 바로 전면 쪽에 모니터 쪽에도 전기를 공급을 하고요. 자, 본 버튼은 트렁크 테일게이트 버튼 한번 누르면 닫히고 한번 누르면은 열리는 트렁크 테일게이트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220V 인입 장치, 220V 아울렛은 이렇게 양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패널 디자인도 한번 봐주시죠. 즉 아트원 이렇게 그 로고가 박혀 있고 이 패널이 원래는 다른 업체들은 이 아래쪽에 설치를 하는데 이 아래쪽에 공간을 설치하면 상당히 편한데 아톤에서는 이 소중한 공간, 작은 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상부 쪽으로 패널을 올렸다는 것도 설명 붙입니다. 그리고 왼쪽도 마찬가지로 220V를 사용할 경우에는 바로 에코 파워팩
버튼을 올려주시면 되고, 역시 USB C가 아울렛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상부에 하나 빠진 게 있죠. 자,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은 캠핑등이 들어오는데, 보조 배터리로 맺어 있기 때문에 밤새도록 2박 3박 틀어도 까딱 없습니다. 그리고 아톤에서 자랑하는 이중고지 허니콤 블라인드도 이렇게 햇볕이 위에서 내려지는데 차단 효과가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자, 오늘은 이렇게 가장 많이 하는, 아톤에서 가장 많이 하는 9인승의 황제 차박 6인승 모드 그리고 전기장치가 추가된 영상 보내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주문하신 가솔린 차량이 출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 달 이내로 40대 이상 출고가 예상되는데요. 모든 분들이 차량은 같지만 실내 구성 요소는 각각의 사용자 용도에 맞게끔 다르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톤에서는 업그레이드된 제품들이 많이 있죠. 첫 번째는 냉온 컵홀더, 그리고 두 번째는 외부 쪽에 사이드 어닝도 하이루프에 장착하는 것도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냉온 컵홀더는 아톤 전국 지사 혹은 장착점을 통해서 전국에 공급할 예정이니 일반 차량들도 장착을 할 수 있다는 거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 주에 시작되는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봄이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오미크론 건강 유의하시고요.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톤24 채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바이바이.